TV예요. 오늘은 제가 김밥을 만들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고고!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김이랑 여기 있는 계란, 단무지, 햄, 제가 좋아하는 호박, 그 다음에 당근을 준비하시고 이 쌀밥에다 참기름이랑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. 일단 한 장 깔으시고요. 그럼 밥은 이만큼 두고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또 이만큼 퍼서 여기 두 군데 네 군데를 하세요. 그럼 해볼까요? 일단 밥을 네 군데 준비하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다 했으면 자, 여기에서 누고 싶은 걸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. 자, 일단 계란을 여기 많이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. 이렇게 많이 많이 넣고 단무지는 이만큼 그 다음에 이 햄을 여기에 딱 올려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당근. 자, 당근이 필요하겠다. 이렇게 하고 자, 이제 끝났어요. 자,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이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짜잔! 예쁜 김밥이 됐습니다. 자, 썰은 김밥은 이렇게 예쁜 접시에 넣어주시고 넣어주세요. 예쁘죠? 자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. 맛있네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